2021년도 토끼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23세기 임여생 여러분들 많이 힘들으셨죠? 올해는 이제 취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이 좋아요.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도 뭐 성과가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김여생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쓸데없는 거, 헛거지 욕심이 좀 있거든요. 너무 크게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 크게 생각하시는 걸 좀 줄이시고요. 고집을 좀 이제 세우지 마시고 엄마 아빠 말을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. 그 말씀 속에 이제 뼈가 있고 내가 살이 되는 말이 있거든요. 그 어른들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은 올 한 해는 내한테 좀 좋은 일이 있어요.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자, 35세 정묘생 여러분들. 자, 올해는 복이 들어옵니다. 기인도 들어옵니다.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.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,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인연이, 기인이 나타나니까 도움을 잘 받으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반면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직 안 된다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이동하지 마시고요. 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요. 은행에도 말씀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, 구설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너무 나만의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고집이 심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욕길로 빠진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래요. 내가 뭐 너무 있잖아. 포괄적으로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. 올 한 해는. 자, 47세 을미생 여러분들. 자, 올 한 해 기분, 올 한 해 다 기운이 좋습니다. 기운이 좋은데요. 자, 금전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자자손 뭐 자식들하고 지금 가정에서 웃는 일도 많겠지만은 올 한해 조상을 잘 보살피라 하시거든요. 이 조상의 기운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상님들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제 재물이 불어나고 웃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대요.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요. 우리 올 한해는 재물을 많이 불리는 해로 만들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